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노원면 대덕리 평온한 시골 마을에 있는 전 728평 평당가 25만원 매매가 1억 8200만원의 전원주택 신축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핑크색 부분이 토지 지형도입니다. 남서북의 3면이 마을도로에 접해있고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의 면적은 728평이고요. 동서 가로길이 60m에 남북 세로길이는 40m네요.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노원면 대덕리이고요. 지금 보시는 담배잎을 다 따낸 담배밭이 오늘의 소개 물건입니다. 이곳으로부터 남쪽으로 900여 미터 지점에 제법 작지 않은 사이즈의 대덕 저수지가 위치하고요. 2.5km 지점에 노은 감곡 간 2차로가 통과하고 있네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여 이곳으로부터 노은면 소지지까지는 10여 분, 북충주 IC까지는 15분, 서충주 신도시까지는 20여 분, 충주 도심까지는 30여 분이 소요됩니다. 저는 지금 토지 북쪽에 접한 도로에서 출발을 했고요. 서쪽 도로를 거쳐 남쪽 도로로 진행하며 토지와 주변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지형은 준정방형에 가깝게 잘생겼고요. 남쪽보다 북쪽이 아주 살짝 높기는 하지만 거의 평지형입니다. 토지가 남쪽의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를 재어보니 약 73m 정도가 나오네요. 이 토지가 위치한 마을은 약 30여 가구로 이루어진 마을이고요. 동네에 개 짖는 소리만 가끔 들리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마을이네요. 다만 제가 이 토지를 전원주택지의 용도로 컨셉을 잡은 마당에 조금 아쉬운 점은 마을 내에 한우 1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두어 군데 눈에 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서 소와 관련한 냄새는 없었고요. 특히 소들이 눈도 땡그라니 크고 시원시원한 게 다 잘생겼더라고요. 암튼 그렇고요. 이제 토지의 남동쪽 꼭지점까지 도착을 했네요. 면적 728평에 평당가 25만원으로 매매가 1억 8200만원의 이 토지.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훤히 트여 시원한 맛이 있죠. 전원주택지로 한번 고려해보세요. 충주도심 30여분 거리의 조용하고 평온한 마을 내 전원주택 신축 적합 용지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대덕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준정방형 평지형이고요. 면적은 728평입니다.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6만 1000원, 평당 매매가는 25만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1억 8200만원입니다. 노원면 대덕 저수지의 북쪽 상류에 위치한 평온한 마을의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원면 소지지까지는 10여 분, 북충주 IC까지는 15분, 충주 도심까지는 30여 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남향으로 탁 트인 맛이 있어 전원주택 한 채 또는 두 채의 전원주택지로 아주 적합한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